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원숭이띠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띠 기해년 이렇게 해서 축소해가지고 좀 이제 참고하시라고. 16, 28, 40, 52, 64세, 76세 이렇게 축소했어요. 그 16살은 좀 이제 어린 친구들 학생인데, 어머님들이 좀 참고하시라고. 올해 기해년 들어서서 자손들이 좀 바람이 많이 불 거예요. 사춘기 바람이 좀 심하게 온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하고 자손 간의 대화가 원만하지 않을 거고 좀 예민한 성향을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16살 친구들이 올해 상반기 운세가 그렇게 썩 좋은 운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책상머리 앉아 있어야 되는데 책상머리 앉아 있는 것보다 나가는 일이 더 많을 것 같고 친구 보시 좋을 나이기도 해요. 근데 상반기 운세에서 정월이나 4월이나 이렇게 보면 학생들한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금 16살 친구들, 갑신생들은 올해 어머님, 아버님들이 좀 친구처럼 대해주셔서 내가 16살이 돼서 그 자손들이 생각하는 거를 좀 헤아리시면 올해 좀 무난하게 넘어가시지 않을까. 그리고 자손들이 올해는 조금 이렇게 배탈도 많이 날 수가 있는 그런 운세가 들었어요, 올해. 그래서 자손들하고 좀 밀접하게 이렇게 가까이 서 있으면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10월달. 16살 10월 달에는 이제 관제구설이라고 하는데 아기들이 관제구설 걸릴 일이 뭐가 있겠어. 이제 다툼이라든가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날 수 있고 거리에 공액이라든가 이게 날 수가 있으니,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들, 여자 딸들을 두신 어머님들은 좀 이렇게 밤거리라든가 좀 그럴 때는 좀 올해 같은 기해년에는 좀 챙겨주셔야 돼요, 자손들이요. 사람의 손을 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28살 임신생들은 올해 운세가 그래 썩 좋은 운세는 아니에요. 잘 나갔던 것도 올해는 수돕이 되는 운세가 되고 연인관계에도 이별이 들어오는 운세가 되고 싸움이 다툼이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기해년 운세에서는 조금 내 성격을 줄이고 가신다. 그리고 재주가 많은 친구들이지 손끝도 야물고 내가 공부면 공부 하고 내가 예술이면 예술적이나 손끝이 야문 친구들이에요. 재주가 많아서 올해는 배가 고파. 너무 자만했다가 올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으세요. 사랑이나 돈이나 직장.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올해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못 들을 것 같아. 응? 그래서 올해 같은 해오년에는 자중자애 하시는 게 좋으시겠다. 그리고 이제 40살 경신생들은 그래도 운세가 올해 운세에서 작년보다는 조금 낫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승신을 앞두신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고 공무원밥을 먹어야 해. 지금 근데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다툼이 좀 많이 들 수가 있어. 올해는 미운 사람도 많고 내가 거기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아서 이동 변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집 또한 이사를 하시면 안 되고 직장도 바꿔서는 안 된다. 올해는 내가 도덕수며 화재수며 재화를 조심하셔야 된다 올해. 그리고 정월이고 지금 4월달, 7월달, 10월달 그리고 이제 12월달 이렇게 보시면 내가 이렇게 몸으로 망신수예요. 큰 사고가 나실 수 있으니 내가 운전이라든가 내 자동차 관리도 잘 하시고요. 그러셔야 올해는 험한 대액을 좀 면하실 수가 있다 그러세요. 그리고 시운토살. 올해는 부부지간에 좀 이렇게 소원했던 것들 서로가 서로를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 올해는 사람이 많으냐 하는 소리가 나와서 이별관세도 치는 운세예요. 너 따로 나 따로 가는 시절들. 그리고 금전이 자리가 많이 나요, 올해는. 이렇게 도둑수가 조심하셔야 되겠지. 어떻게 보면 사기수전이에요. 내가 문서에 도장을 찍을 때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 올해는. 이동사도 많고 변동이 많지만 좋지 않은 이동이 되셔서 올해 기해년에 52살 되신 분들, 무신생들. 내 자손으로도 근심이 들어오는 시절이 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안 단도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문단속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불조심하시고요, 올해는. 그렇게 하면 좀 무역무덕하게 좀 지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병신생 64살이에요. 올해는 이렇게 숯을 쓰며 내가 피를 보는 숫자이 좀 들어있어요. 내가 몸으로 홍익이 드신다 해. 그래서 4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화재수를 좀 조심하라고 하시고요. 7월생들은 내가 문단속 잘 하셔야 된다. 내가 눈 뜨고 코백한다고 잃어버릴 게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안진명당에서 올해는 내가 살고 있는 처전에서 좀
안 좋은 기운이 많이 드세요. 올해 같은 해운년에는 좀 애군익살도 데리고 홍수맥이라도 하신다든가 해서 1년은 12달 편안하게. 왜냐면 병 액수가 많이 들어요, 올해는. 그래서 이별관세라든가 슬픔이 찾아오는 그런 병신생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76살들. 올해 같은 해운년에는 내가 얻어먹을 게 많지. 그리고 축하받을 일도 많다 그러세요. 그리고 자손의 효도가 있고 집안의 식구가 늘어가시고 그 다음에 문전 옥답이 이렇게 내가 튀겨져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운세예요. 그러나 내 일신상에 내 몸수로는 조금 끓이는 운세가 들으셨다고 그래. 그래서 뇌혈압이라든가 지금 대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오장육부가 좀 편치 않게 들어오고 차가운 기운이 많이 들어서 올해는 몸을 좀 따뜻히 하셔서 기해년 한해 원숭이띠들 편안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참고하셔서.